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판타지 분들이 조금 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지금 시간은 밤 11시 39분입니다. 안녕, 5,000명 들어왔어요, 5,000명. 반가워요. 살 빠진 것 같다고? 오늘 뭐좀 하느라 밥좀안 먹었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왜 그러냐고? 아, 요즘 너무 밥을 생각 없이 계속 먹었더니 이게 확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관리를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이 의자는 매우 편한 것 같다. 네, 의자를 샀습니다. 의자가 너무 불편해서 그 허리 건강을 위해서 의자를 새로 하나 구매를 했어요. 어디냐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에? 아메리카, 에? 저 와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지금 경치 보이시죠? 야경. 아주 야경이 이뻐요. 뉴욕이구나. 언제 뉴욕 갔냐고? 뉴욕, 저는 뭐 어제 한국, 오늘 뉴욕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언제든 저는 세계 어디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유태양입니다. 잠실 아니야? 이러는데 잠실 아니에요. 라라랜드가 생각난다고? 라라랜드 재밌죠? 태양이랑 달이 같이 있다고? 귀여워서 참는다고? 러브유. 약간 허스키해졌다고? 뮤지컬 연습은 잘하고 있어? 이러는데 뮤지컬 연습 잘하고 있어요.
뮤지컬 연습 잘하고 있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래도 많이 배우고 있고, 다 이제 선배님들이시다 보니까 노래도 많이 배우고 그러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맞아, 친구도 사귀었더라. 예, 거기에 그 동갑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같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아직 일하는 중이라고? 소리를 킬 수 없다고? 그럴 때는 이제 바디랭귀지로 소통을 해야죠. 리에랑 스포 좀 해줘. 리에랑 스포? 리에랑은 뭐 사실 그 포스터에 저는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터가 이제 그 기타 든 것도 있고 영상에 보면 이제 제복을 입고 있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의 어떤 매력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저랑 안 어울린 것 같으면서도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막 그런 느낌? 근데 다 잘 어울린다고 그랬어요. 거기 같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공연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 녹음을 좀 했더니 목이 조금 허스키해진 것 같아요. 네. 재윤이 형이랑 소고기 언제 먹냐고? 아니, 재윤이 형이 바빠가지고. 요즘 제일 바빠요.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다고. 저는 열심히 항상 하는 게 모토입니다. 일단은 가루피스가 뭐야? 가루피스 간식 추천해줘. 간식 추천해줘. 저는 애플파이? 애플파이 어때요? 애플파이가 맛있을 것 같아요. 뮤지컬 온라인 스트리밍 있냐고?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따로 들은 게 없어서. 일단은 공연장을 오셔야 볼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구 때문에 적 무대 다시 봤어? 왜요? 서구 형이랑 적 무대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갸루피스? 손 부위에서 그게 뭐야? 어떤 향수 쓰냐고? 저는 향수를 잘 안 뿌려요, 사실. 오늘은 그 깊은 향수를 뿌리긴 했어요. 그 딥한 향수. 예. 네. 딥한 향수를 뿌리고 왔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다는 TMI. 나이스키. 고마워요. 아리가또. 태양이 오늘 고슴도치야 곰돌이야? 뭐 같아요? 뭐 같아?
곰돌이일까 고슴도치일까? 조각이라고? 그럼 곰돌이 조각으로 합시다 오늘. 궁금한 게 있다면 제가 오늘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스케줄이 끝나고 이렇게 시간이 돼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옷 입고 뮤지컬 갈까? 아니 그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초록색을 입으면 내가 알아보긴 하겠죠. 근데 강제성은 아니라는 거. 원래 기분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막 억지로 입을 필요 없어요. 나뭐다 좋아요. 오기만 하면 돼. 오빠 요즘 고민 있어요? 고민? 고민 많죠. 고민이 없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난. 진짜. 나는 항상 고민을 달고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요즘 자주 먹는 음식? 요즘 자주 먹는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 다시 그 몸의 체력 증진을 위해 닭가슴살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 고민을 어떻게 대하는 편이에요? 저는 고민을 매우 힘들게 대합니다. 난 항상 힘들어, 고민을 하면. 근데 고민은 고민이기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힘들지 않으면 고민이 아닌 것 같아. 그건 그냥 잡생각? 진짜 고민은 힘들어야 돼.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중대한 어떤 결정이나 일들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해결을 하게 되면 더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죠. 대신 그만큼 또더큰 고민이 오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어떤 나의 그런 게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더 높은 난이도의 어떤 일들과 그런 게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그만큼 더 나는 성장에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항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항상 넘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뭐든 간에. 항상 하기 싫어요. 하기 싫지 않으면 고민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다면 다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큰 발전을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대하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텀블러에 뭐 넣고 다녀요? 텀블러에 그냥 맹물, 따뜻한 물 있습니다.
왕의 남자 이야기를 해주세요. 손, 이모티콘 귀엽다. 왕의 남자. 일단 제가 최근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 무대 송출 영상을 회사에 부탁을 드리고 해가지고 올렸는데,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무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컨셉을 정하는데도 되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뭐 의상도 그렇고, 뭐 안무, 음악도 만드는데 공을 들였고, 다 공을 들였죠. 그러니까 되게 하드했어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진짜 콘서트 전날까지도 계속 안무를 수정해 가면서 했던 무대예요. 네. 콘서트 중에도 안무를 조금씩 수정을 했어요. 조금 더 몸에 맞게. 왜냐면 그 어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무용의 느낌을 조금 표현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해보지 않았던 그런 동작들과 안무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막 찾아보고 이제 자료들도 찾아보고 한국 무용 하는 것도 찾아보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건데 일단 그 제가 펄럭이는 옷을 입으면서 춤을 추는 거를 막 그다지 선호하진 않는 편이에요. 그냥 좀 이렇게 타이트한 걸 입는 걸 좋아해서 평소에도 레깅스 같은 막 그런 거 입고 연습을 했는데 요번에는 진짜 어떤 도전과 새로운 무대를 하겠다는 목표와 신념 아래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신이 없었어, 처음엔. 안무도 안 나오고. 그게 이제 부채 안무잖아요. 부채를 처음부터 들고 시작을 했는데, 부채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계속 연구를 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그 부채가 그 생각만큼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나무결에다가 연한 그런 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이렇게 붙여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세게 하면 천의 결이 이렇게 찢어져요. 근데 이게 연습을 계속 같은 걸 들고 하다 보니까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 찢어지게 하려고 조심조심 연습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그래서 그 부채살이 계속 찢어지니까 찢어지지 않게 하려고 뭐 잡고 해보고 뭐 이렇게 들고도 이렇게 표현해보고 그러다가도 이렇게 안무가 또 나오게 됐었어요. 그 접는 안무 있잖아, 중간에. 그런 안무들도 그렇게 뭔가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원래 여분을 그래서 공연 전전날인가? 전날에 두 개를 더 구매를 했었어요.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첫날에 하고 찢어져서, 새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둘째 날에 새 거로 했었는데, 이게 뻑뻑해서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 하던 걸로 다시 손에 익힌 다음에, 다시 붙여서 썼어요. 왜냐면 그게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들고 다니면서 연습을 했었어서, 그걸로 마지막 날에 더 마무리를 잘할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딱 부채를 받으면 이게 부채가 되게 길어요. 한 50cm 되나? 천까지 해서 되게 긴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잘안 펴져요. 접어지지도 않고 뻑뻑해서. 근데
계속 들고 다니면서 펴버릇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사실 콘서트 할때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그 솔로 무대 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둔 그런 퍼포먼스들도 있었고 동작 중에. 그래서 되게 많이 긴장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고 송출도 잘 되고 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아쉬운 건 없어요. 그게 처음에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줄을 그 어떤 왕의 남자의 그런 이준기 배우님의 어떤 그런 광대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그게 무대에서 구현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되게 이걸 뭐 어떻게 진짜 줄을 탈 수도 없고 줄을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엔 위에서 날아가서 오려고 원래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무대적인 장치의 한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찾다 찾다가 이제 댄서분들이랑 연습하면서 난 어떻게든 줄을 타야 될것 같다 하다 보니까 이제 줄을 엮어서 그러면 하게 되자 아 뭐냐 해보자 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 둘째 날엔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잘했으니까. 그게 높이 뜨면 되게 무서워요. 거의 한 2m 넘게 점프를 하다 보니까 2, 3m? 그래서 공중에 딱 떴을 때 무서워요. 왜냐면 앞에가 텅빈 객석이 탁 있어서 순간적으로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뭐냐 그 줄을 이용한 안무들도 이제 제가 짰었는데 뭔가 되게 줄을 이용한 안무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뭐 방송이든 무대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다르게 좀더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면서 거대한 느낌으로 안무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고민을 계속 하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뒤에 솔로 무대 보면 뒤에 왕이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 화면 안에 왕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바깥쪽으로 꺼내려고 했어요. 왕 역할을 이렇게 높은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왕을 올려드리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 디벨롭이 돼가지고 안에서 이제 연기를 왕 연기를 열심히 해주셔서 충분히 좀잘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왕의 어떤 움직임 손동작을 따라서 이제 춤을 추는 거죠. 그런 느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다 뭐 이런 거. 거기 보면 그 누구죠? 그 이준기 씨랑 같이 나오는 역할의 그, 아 영화 속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마지막 엔딩 때 서로 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엔딩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탁 하면서 이러고 끝나는데 그게 이제 그 감우성 씨죠. 그 네, 감우성 씨. 감우성 배우님 과 이준기 배우님이 이렇게 뛰는 장면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엔딩 때. 그래서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잃은 엔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어떤 목숨을 이렇게 다 내팽겨치고 이렇게 어떤 뛰어내리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마지막에 높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뛰는 연출을 넣게 된 거고요. 네 맞아요 공길 공길과 장생 맞습니다. 네.
장생님이죠. 네. 왕의 남자를 안 봤다고?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네. 그리고 그 뭐냐 그 뭐지 솔로 파트 끝나고 이제 돌출 무대로 넘어가서 그 막 댄스 브레이크 추잖아요. 추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 추고 한 판 돌아보세요라고 제가 이제 녹음을 했었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저거예요. 영화 속에 명대사를 넣고 싶었어요. 원래 배우님의 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대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함축적으로 녹음을 이렇게 해봤어요. 한판 놀아보세요라고 이제 짧게 제가 요약을 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길었어요. 그 내용이 뭐 한번 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러고 뭐 되게 좀 더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자. 그래 이거다. 그 장생 역할을 한 분께서 이제 징한 놈이 이 세상 한판 신나게 놀고 가면 그뿐 뭐 광대로 다시 만나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좀 길었는데 이 멘트를 넣고 싶었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표현을 하고자 이제 한판 놀아보세요 라고 제가 이제 녹음을 하고 하게 됐습니다. 길긴 길죠. 근데 이 멘트가 너무 넣고 싶었어요. 저는 잘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한판 놀아보세요로 이제 죽기 전에 멘트를 하고 이제 뒤에 가서 뛰어가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연출을 한 거죠. 멘트가 임팩트 있어서 좋았어. 고마워.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천재야. 고마워. 진짜 너무 좋았고 무대 몇 번이고 봤어. 어디 보자. 왕의 남자 명대사. 네. 왕의 남자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그것도 싫다. 난 광대로 다시 태어날란다. 이놈아, 광대짓에 목숨을 팔고도 또 광대냐? 그러는 니녀는 뭐가 되고프냐? 나야 두 말할 것 없이 광대, 광대짓. 이제 나와요. 그래, 징한 놈이 이 세상 한판 신나게 놀다 가면 그뿐. 광대로 다시 만나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멘트를 했고 뛰어가서
이렇게. 이 장면을 연출을 해보고 싶었어요. 똑같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느낌?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제가 말하기 전에 알려드리기 전에 만약 이것까지 이해를 했다면 당신은 대단해. 당신은 내꺼. 어쨌든간에 어떤 그런 둘의 대사랑 그런 어떤 심정을 춤추는 걸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TMI 하나 알려드리자면 원래 장생 역할도 한 명 넣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일단 저 혼자 다 표현을 하는 걸로 결국엔 됐다는 거. 왜 왕의 남자 컨셉을 했냐고? 동양 무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죠. 럽더월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럽더월. 이제 럽더월은 이제 그 동생들이랑 셋이서 유닛으로 이제 콘서트에서 무대를 한 건데, 그거는 이제 원래 다른 노래로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좀 다른 풍의 노래였어요. 좀 막 이런 노래인데 그 제가 이제 적극적인 변경 신청을 해서 동생들한테 이제 야 이거는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다. 우리 조금 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곡을 해보자 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꿨죠. 그래서 좀 더 비트감 있는 노래를 하게 됐어요. 보자, 음원이 어딨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안무가 진짜 좋았어요.
사랑이 남매 결국 또 상처는 나만 받았네 이게 내 상례 어린 받았다네 찌질해진 상태 사랑이 남매 왜 변해 결국 또 내 잘못들을 왜 면해 내 친구들이 너 대신에 대변해 자 그래서 비트감을 전체적으로 되게 살리자고 해서 비트가 되게 세요 베이스도 그렇고 둠 여기는 이제 문이 열리면서 댄서분들 이끌고 나가겠다 라고 이제 구성을 짜서 진행을 하게 됐죠 이거는 저거 뭐야 안무할 때 이제 분무 씬을 안무를 어떻게 할까에 좀 중점을 더 썼던 것 같고 나는 애들이 되게 멋있었어요 저는 그거 하나 믿고 무대를 했다는 거 저 어쨌든 간에 그 동생들이랑 무대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향보스 맞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 보스 느낌으로 좀 했었던 것 같아. 가사는 이제 같이 썼는데 제 파트 이제 제가 썼다가 이제 휘영이가 많이 도와주면서 이제 조금씩 수정하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사는 휘영이가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찬이가 이제 메인 멜로디 뭐 이런 거 위주로 쓰고.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인성 댓글 기다리자 뭐야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고 인성 댓글을 왜 기다리죠? 음원 내자고? 인성이가 인스타 댓글 쓰고 다닌다고? 우리 인성이 형은 정말 참 아들 보낸 느낌이었는데 아 보고 싶네요 인성이 형 아니 벌써 한 달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돼 제가 그 인성이 형 그 뭐냐 같이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믿기지가 않았는데 인성이 형 연락해? 이러면 연락해? 라고 지금 했는데 연락하죠 생각보다 전화가 자주 와서 조금 귀찮았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아 댓글도 쓰고 그러는구나 아 전화는 잘 받아줘요 저는 항상 전화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아, 원래 가면 전화가 많이 온대요? 아, 공카도 들어와요, 인석이 형이? 근데 여러분, 인석이 형이 다 보고 있어요, 진짜로. 보고 있으니까 뭐 편지든 이런 거다 많이 써줘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편지랑 어떤 말들이 되게 힘이 될 거예요. 영빈이 형이랑은 연락 근데 영빈이 형은 좀 자주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빈이 형은 조금 잘안 되더라고요. 아, 영빈이 형 내가 밥 먹여가지고 보낼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영빈이 형이랑 인석이 형둘다 보고 싶네요. 치킨 현금으로 결제한 거 멋있다. 아, 영빈이 형 저거. 그 영빈이 형 가기 전에 같이 이제 뭐야 밥 먹자고 제가 해가지고 같이 치킨 먹고 그러고 그랬죠. 현금 쓰냐고? 뭐 현금도 쓰죠. 벌써 43분이나 했어. 내일은 뭐해? 내일 또 연습하고 뭐 녹음하고 그렇습니다. 치킨 얘기하니까 배고프다고? 12시 20분인데. 태양 오빠, 호원 선배님과 작업한 느낌은 뭘까요? 옛날 우상이었는데 부럽다. 호원 형, 되게 차분하시더라고요. 되게 차분하시고, 되게 열정적으로 같이 연습도 해주시고, 네. 그 춤을 되게 잘 추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파라다이스도 커버하고 막 그럴 때 한참 많이 찾아봤었는데 요번 뮤지컬에는 그 호원 형이 춤을 추는 역할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춤을 볼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내 생일이야, 어머. 생일 축하해. 그래, 그러면 이제 저 얘기나 해보자. 요즘 여러분의 취미 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취미 생활.
저는 요즘 그냥 영상만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뭐 이래저래 그 있잖아요, 알고리즘 타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무대도 보고 뭐 노래도 듣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 보내는 거. 요즘은 간혹 영화 같은 것도 그냥 뭐 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춤을 춘다고? 진짜? 저는 진짜 춤추시는 분들 보면 괜시리 멋있더라고요. 그 판타지 중에서 막 춤 올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멋있어. 책 읽는다고? 책 읽기 쉽지 않은데? 저도 책을 읽으려고 책을 샀는데 하, 읽기가 쉽지가 않네요. 뮤지컬 티켓팅이 취미야. 요리. 맞아, 요리. 저 요즘 요리 같은 거 많이 찾아보곤 있어요. 그 있잖아요, 고단백 저지방 요리 뭐 이런 거, 그런 거 찾아보곤 있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태양이 보는 게 취미야. 고마워. 산책한다고? 예쁜 그림 모으기 괜찮네요. 예쁜 그림이 뭐가 있나요? 어떤 이게 뭐 걸어다니거나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는 그런 예쁜 그림들을 모은다는 뜻인가? 아니면 진짜 작품 이런 걸 모으는 건가? 예쁜 그림 모으기? SM9 얼굴 모으기인가? 요즘 꽃 보면 사진 찍고 싶어. 너 생각나서. 나도 우리 타지들 생각이 나니까 사진을 찍으면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사진 찍게 되고. 예쁜 그림 너잖아, 킥. 고마워. 팔찌 만들기. 26분 전에 생일이었다고? 생일 축하 했어. 발레 한다고?
머리 자르니까 어때? 머리 자르니까 일단 좀 덜 불편하다? 좀 씻기 편하다? 자른 게 훨씬 낫긴 해요. 여러분 궁금해. 빨리 칭찬해줘. 잘 잘랐다고. 잘 잘랐어. 응, 자른 게 훨 나. 왜 잘랐어? 기른다며. 아, 왜냐하면 원래는 기르려고 했는데 공연도 있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네. 좀 깔끔하게 했습니다. 태양아, 덤머 최고야. 고마워. 태양 미모에 나 지금 잠 다 깸. 아니, 잠을 자야지. 잠 다 깨면 어떡해. 어? 잠을 자야지. 응? 기른 것도 이뻤고 지금도 이뻐. 다음번에는 조금 서프라이즈한 걸로 꼭 머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태양이도 너무 늦게 자지 마. 저는 이제 퇴근하면 칼같이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급 좀 기대해도 되는 부분, 보스?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월급이라는 건 이제 셀카를 말하는 거죠. 네. 셀카를 달라는 암묵적인 어떤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셀카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쁘게 나오면 올려줄게. 월급 밀렸어요, 보스.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제가 꿈으로 찾아갈게요. 기다려. 알겠지? 아, 시간 참 빠르다. 오늘 몇 시간을 깨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꿈에서 만나자. 꿈에서 만나, 타지들, 에코들, 엉이들. 엉이들 오늘 푹 잘 자. 자장 자장. 나도 그만 들어가서 쉴게. 오늘 또 고생 많았어. 오늘 또 첫날인데 잘 이겨냈어. 이제 내일 화요일도 잘 보내보자. 수고했어. 안녕. 아, 이제 가볼게요. 잘 자. 여러분 잘 자요. 고마워 태양아, 완전 힘나. 나도 힘나.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서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오늘 푹 자람, 푹 자렴.
잘자. 즐거웠어. 그리고 내 공연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안녕, 또 올게. 곰따. 빠.